이번 시간에는 스카폴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위터 문서 중에 이 첫 번째에 나오는 게 스카폴딩인데요. 스카폴딩이라는 것은 건축에서 온 영어입니다. 제가 구글 이미지에서 스카폴딩을 검색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이미지들이 나오네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이 건물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이 비계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그 건물의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고 어떤 건물의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시설이 스카폴딩이죠. 자, 그래서 트위터의 스카폴딩,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스카폴딩이라는 것은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 뭐 레이아웃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문으로 된 문서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예,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글로벌 스타일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requires HTML5 닥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닥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HTML 문서가 어떤 HTML 표준에 의거해서 작성됐는가를 기술해서 이 브라우저로 하여금 그 HTML 문서를 어떤 표준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가 이 독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타입을 이렇게 기술해주게 되면 이것은 HTML5의 독타입이기 때문에 HTML5의 어떤 형식에 맞게 브라우저들이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HTML5 기반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폴트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이 레이아웃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12컬럼이라고 되어 있죠. 즉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이 그리드를 12개로 구분해서 그 12개의 그리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들을 예, 위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전적인 용어는 격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줄을 그으면 이제 그리드고요. 이 그리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격자 모양에 맞게 이 구성 요소들을 잘 배치하면 이 사용자로 하여금 좀 더 정돈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뭐 디자인 이론이잖아요. 물론 이건 저는 기동량으로 들은 거지만요. 아무튼 그런 그리드 시스템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 UI 툴킷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드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요 require HTML5 doctype이라는 게 있고 typography and link라는 게 있죠. reset via normalize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요 각각의 요 것들은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2개의 그리드를 이 페이지 전체에서 전체를 12개의 그리드로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12개의 그리드 중에 그 12개의 블록 중에 4칸씩을 사용해서 4, 3, 12가 되는 거죠. 예.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자, nesting columns라고 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nesting columns. 요거는 이제 2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2개의 가상의 블록 중에 예, 각각 6개의 블록을 사용하고 있는 U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뉴얼에 보면 이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1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이 블록 하나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4라고 적혀 있는 것은 블록 4개를 합쳐 놓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8은 8개, 12는 12개죠. 그래서 12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있는데 화면 전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 화면의 스크린의 크기에 따라서 그 레이아웃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위치나 또 크기가 능동적으로 변화되는 시스템이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브라우저의 이 폭을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자, 어떤가요? 잘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각각의 블록의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화면을 리사이징을 해보면 자, 한 번 더 작아진 거예요. 예.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블록들의 크기와 이 블록과 블록 사이의 여백이
동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더 줄여보면 예, 없어졌죠? 아까는 1이라고 하는 블럭이 12개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스크린의 크기가 일정 크기보다 줄어들게 되면 12개로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이 블럭들이 한 라인에 하나의 블럭씩만 배치되면서 화면 전체를 사용하게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아까는 조금 했던 1이라는 블럭과 아까는 굉장히 컸었던 10이라는 블럭이 완전히 똑같은 크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각각의 블럭 안에다가 여러분이 뭐 텍스트 필드나 아니면 뭐 이미지나 여러 가지 그 웹페이지를 작성하는데 동원되는 컴포넌트들을 저 블록 안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그 컴포넌트들의 크기가 화면 크기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경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기준이 있어요. 자, 밑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이 문서를 쭉 내려가 보면 Responsive Design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뜻인데요. 뭐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나 뭐 해상도에 따라서 뭐 디자인을 변경한다라는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지원되는 장치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있고요. 스마트폰부터 태블릿까지의 크기도 있고요. 그리고 가로 모드가 되어 있는 태블릿도 있고 예, 디폴트 뭐 보통 데스크탑이겠죠. 라지 디스플레이는 아주 큰 디스플레이가 라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디바이스들의 일반적인 이 해상도 크기 뭐 화면 크기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기준들을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컬럼의 폭과 각각의 아까 제가 블럭이라고 표현했죠. 그 컬럼의 폭과 이 블럭과 블럭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기술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480픽셀보다 작은 스크린인 경우 스마트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이 컬럼의 그 폭과 컬럼과 컬럼 사이의 이 간격이 No Fixed Width라고 되어 있죠.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화면 전체를 각각의 컬럼들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로이드 컬럼스라고 하는 것은 뭐 흘러간다는 뜻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직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던 것들이 이 480픽셀보다 작아지게 되면 수직으로 한 줄에 하나의 컴포넌트가 들어오도록 배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 to 태블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스마트폰부터 태블릿 간의 이 사이즈를 이야기하는데요. 767픽셀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에 것과 똑같은 정책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 모드가 되어 있는 태블릿인 경우에는 768픽셀보다 큰 경우 이상이죠. 예, 큰 경우에는 자, 42픽셀, 20픽셀이 컬럼의 크기로 지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80픽셀인 경우에 컬럼은 60픽셀, 그 간격은 20픽셀. 1200픽셀보다 큰 경우에는 70, 3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가 자를 동원했습니다. 예. 보시면 자, 여기가 1200픽셀이에요. 그럼 이 화면을 한번 1200픽셀보다 작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좀 있으면 1200픽셀이 됩니다. 자, 1200픽셀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예, 움찔하면서 좀 더 작아졌죠. 그럼 여기 있는 요 각각의 블럭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200픽셀에 해당되는 크기를 갖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본 화면 크기, 즉 일반적인 데스크탑의 크기에서는 980픽셀을 갖게 돼요. 그러면 980픽셀은 여기거든요. 한번 저기 크기까지 한번 줄여볼게요. 좀 있으면 980이 됩니다. 자, 980이 딱 되니까 화면의 크기가 줄어들고 이 각각의 컬럼의 크기가 더 작아졌습니다. 이걸 직접 재보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767픽셀, 즉 스마트폰부터 태블릿 간의 구간이 767픽셀보다 적은 경우인데요. 767픽셀보다 적게 만들면 자,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이 이렇게 해체되면서
요 각각의 요 컬럼들이 화면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방금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잘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요런 레이아웃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근데 트위터는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예, 보시면 div 엘리먼트를 만들고요. 그 div 엘리먼트에 한 행에 나타나게 될, 한 행에 배치되게 될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iv 클래스 span4라고 되어 있죠. 여기 span4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드, 12개의 그리드 중에 4개의 그리드를 사용하는 컴포넌트다라고 하는 것을, 컬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트스트랩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부트스트랩은 저 정보에 기반해서 이 엘리먼트의 크기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div 클래스 span8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8개의 칸을 사용하는 컬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건 뭘까요? 4와 8이니까 바로 이 부분일 거고요. 이 부분은, 예, 그리고 이 각각의 컬럼들, 수평으로 배치되는 컬럼과 컬럼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컬럼 엘리먼트들을 포괄하는 엘리먼트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엘리먼트에다가 row라고 하는 클래스를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파이어버그를 띄웠는데요. 이 HTML을 보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 파이어버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div 엘리먼트,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되는 부분이 컬럼 하나가 하나의 크기를, 하나의 그리드를 갖는 경우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예, div 클래스가 row고요. 그리고 그 안에 12개의 div가 위치하는데 각각의 div는 span1이라고 하는 값을, 그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있죠. 그럼 트위터가 알아서 저것들을 12개의 컬럼 중에 하나의 컬럼의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